단 결합으로 결합된 카발트가 형성됩니다. 칼슘에 탄소가 결합된 카발트. 무기물질인 이 카발트에서 유기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카바이트를 아세틸렌 파생기에 놓고 물을 분사해주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던 수소가 카바이트에서 칼슘의 전자결합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결국 석회석을 이루고 있던 무기물질인 산화칼슘은 반응 과정에 떨어져 나가고 탄화수소 물질인 아세틸렌이 생겨납니다. 아세틸렌 분자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비교적 약한 두 개의 파이 결합과 결합력이 높은 한 개의 시그마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로부터 아세틸렌은 다른 원자들을 덧붙이고 같은 분자들은 결합하는 반응 능력이 높아 수많은 유기화합물들을 합성해냅니다. 비날론 공업은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얻어내는 아세틸렌을 출발물질로 하는 유기화학 공업으로서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비날론과 수많은 기초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이며 종합적인 공업입니다. 비날론 공업은 우리의 자원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최첨단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CNC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비날론 공정의 4개 대상들에서는 온도, 압력, 유량, 수위 등 수시로 변하는 반응 과정들이 수많은 수감 요소들과 감시 측정기들에 의해 컴퓨터에 기록되어 분석 처리되고 있으며 각종 사고 요소들까지 높은 정확도로 긴급 처리됩니다. 그리하여 비날론과 수백 가지 기초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생산 공정들이 하나의 조종체계에 따라 자동 조종되고 있습니다. 비날론 공업이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기본 제품은 물론 비날론 섬유입니다. 비날론은 아세틸렌으로부터 수십 회의 반응 과정을 통해 얻어진 폴리피닐 알코올로 만듭니다. 폴리피닐 알코올로 섬유를 얻기 위해 미세한 구멍을 가진 노즐을 이용합니다. 노즐을 통과한 폴리피닐 알코올 용액은 망초 용액에서 응고되어 섬유로 전환됩니다. 이 비날론 섬유는 로라드를 거쳐 비날론 실띠를 이루게 됩니다. 이 비날론은 여러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 섬유로서의 높은 질적 지표를 가지게 됩니다. 건조기에서 비날론을 건조시킨 다음 220도씨로 가열된 공기 속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섬유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질김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열에 대한 견딜성이 좋아집니다. 열 처리 공정을 거친 비날론은 포르말린화 공정에서 물 견딜성까지 높아져 섬유로서의 좋은 질적 성질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날론은 당김 세기와 열 견딜성이 다른 합성 섬유에 비해 특별히 높습니다. 비날론이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은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라는 의미에서 학명을 그대로 줄인 비알론이었습니다. 주체적 비날론 공업의 창시자이시며 개척자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과학적 제보를 다른 나라 말로가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명나이를 할 때 날실, 시실이라고 말하던 것을 유래로 하여 우리 마신하게 비날론이라고 부르자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비난로는 자연 섬유 원천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오늘 28 비난론 연합기업소에서는 비난론 솜으로 제품을 완성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견절, 연조 공정까지 걸쳐 비난론 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주와 같이 부드럽고 하얀 비난론은 견절기에서 짧은 섬유로 절단되어 규격이 서로 다른 로라들에 의해 당겨져 그 세기가 더욱 높아진 섬유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견절꽃이들은 연조기에서 빗질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 섬유 오리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게 됩니다. 견절, 연조 공정을 거친 비난론은 소방, 정방, 권사 공정을 걸쳐 비난론 실로 완성됩니다. 비난론 실 1만 톤으로 7,500만 미터의 비난론 혼방천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는 여러 가지 질 좋은 피복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주체 섬유로 자랑높은 비난론은 흡습성, 질긴도가 대단히 높아 고급 피복천들의 생산에 널리 이용됩니다. 비난론을 모섬유와 혼방하면 순모직보다도 보온성과 질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열 견딜성이 특별히 높아 내열성 작업복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그 세기가 쇠밧줄에 못지않는 비난론 밧줄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견인 밧줄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드넓은 양식장들에 펼쳐진 비난론 밧줄 한 메터에는 한 톤이 넘는 질량이 매달려도 끄떡없습니다. 비난론 공업이 인민생활에 그토록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비난론 섬유와 함께 수많은 중간 제품들과 유기화합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간단한 실례를 들어봅시다. 반응성이 높은 아세틸린에 촉매와 함께 염화수소를 작용시키면 촉매에 의해서 바위 결합이 끊어지면서 염화수소가 덧붙여진 염화비닐 단양체가 얻어집니다. 이 단양체를 촉매의 존재에 중합하면 나머지 바위 결합이 마저 끊어지면서 수많은 단양체들이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염화비닐이 합성됩니다. 이번에는 아세틸렌 두 개 분자에 촉매를 작용시켜 봅시다. 촉매가 작용하여 바위 결합이 끊어지면 다른 아세틸렌 분자에 있던 수소 원자가 이중 결합된 분자의 탄소 원자에 가붙으면서 비닐 아세틸렌으로 됩니다. 비닐 아세틸렌을 촉매의 존자에 수소를 작용시키면 바위 결합이 마저 끊어지면서 수소 원자들을 덧붙인 부타디엔 단양체로 됩니다. 부타디엔 단양체를 중합하면 폴리부타디엔, 즉 부타디엔 합성고무 원료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인 아세틸렌은 비난론은 물론 못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중간 제품들과 합성 제품들을 만드는 기초 물질로 됩니다. 정령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주체적 비난론 공업은 마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린 아름드리 나무와 같아 수많은 가지들을 뻗쳐 유기화학물질들과 합성제품들이 주렁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비난론 공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비날론 공룡에서 반드시 얻게 되는 초산은 유기화학의 기초물질로서 의약품 생산의 출발 원료로 되며 간장, 된장, 식용 식초, 단과류 생산에는 물론 정밀 유기화학 제품들인 농약 등 여러 제품 생산에 이용됩니다. 초산 비닐 공정에서 초산은 아세틸렌 가스와 만나 초산 비닐로 됩니다. 초산 비닐은 여러 부문에도 쓰이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기호품인 껌 생산에도 이용됩니다. 초산 비닐을 중합시켜 얻은 폴리초산 비닐은 천 생산에 필요한 불목임제로 각종 질감 원료, 전기 절연제, 고강도 접착제로 이용되며 염화비닐 생산에서는 분산제로 쓰입니다. 폴리초산 비닐을 총내에 존재하여서 비누화하여 얻어낸 폴리비닐 알코올은 비날론의 원료로 되는 동시에 여러 부문에서 훌륭한 접착제로 이용됩니다. 비날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물질들은 새로운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됩니다. 그에 대해서 중간 물질인 초산 알데히드를 통하여 보기로 합시다. 아세틸렌으로부터 합성된 초산 알데히드에 산소를 작용시키면 비날론 생산에 필요한 초산이 얻어집니다. 이 초산 알데히드에 수소를 반응시키면 에틸 알코올이 얻어집니다. 에틸 알코올은 경공업과 화학공업, 식료공업과 함께 제약공업의 원료로 되어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며 보건 부문에서 의료기구들의 소독제로 직접 쓰입니다. 에틸알코올을 총내에 존재하여서 열 분해하면 새로운 합성물질들이 얻어집니다. 초산 알데히드를 축합하여 수소를 덧붙이면 부탄올로 됩니다. 부탄올은 가소제 생산뿐만 아니라 광물 생산에 필요한 선광시약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탄올과 함께 초산 알데히드에서 얻어진 옥탄올은 가소제 생산의 기본 원료입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비날론 공업지구의 가소제 공정에서는 옥탄올과 부탄올을 이용하여 경공업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가소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날론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중간 물질들은 가지에 가지를 치며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교 종류의 중요한 무기, 유기, 시약으로 기초화학 물질들로 되어 전반적 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주체화하며 수많은 합성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오늘 28비날론 연합기업소에서는 액체염소, 암모니아, 염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초화학 물질들과 함께 여러 공업 부문에서 요구하는 가성소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염화비닐 공정에서도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염화비닐을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염화바륨, 토백분을 비롯한 수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식초도 비말론 공업에서는 소산과 종료를 이용하여 가루식초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말론 공업에서는 비말론 중간 제품에 특화하여 전문기지화학 제품들인 인산물감과 농약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분산물감 공정에서는 비날론 공업에서 얻어지는 중간 제품들이 원료로 이용되고 모든 공정들이 우리식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습니다. 비날론 공업에서 생산하는 분산물감은 분산물감들의 등급에서 앞선 수준인 A4급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2미크로미터인 우리의 분산물감은 여러 화학섬유들을 염색하며 수십 가지 색질들을 생산하는 데 이용됩니다. 농약 공정에서는 비날론 공업에서 나오는 중간 물질들과 여러 화합물들을 이용하여 전국의 농업 부문이 요구하는 농약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정보에 몇백 그램밖에 들지 않는 모판 미량 살초제, 밭 살초제, 논 살초제를 비롯한 살초제들과 물코끼리벌레, 강냉이 대벌레 등 해로운 벌레들을 없애는 살충제들이 생산되어 농업 생산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실로 비날론 공업에서 얻어지는 기초화학물질들과 제품들은 450여 종이나 되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경공업 발전은 곧 화학공업 발전입니다. 오늘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비날론 공업에서 나오는 중간물질들을 원료로 하는 질 좋은 인기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고급 내자와 비닐 벽지들, 어린이들의 놀잇감과 맵시 있는 비옷들, 갖가지 일용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문양고운 꽃천들이 대량 생산되어 인민들의 입는 문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경공업뿐만이 아니라 기초식품인 간장, 된장, 식초 생산량이 늘어나고 제약공업이 만가동되어 인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의약품들의 생산량과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로 비날론 공업은 비날론 섬유와 함께 수많은 유기화학 제품들과 전국의 수천 개 공장들에 필요한 원료 다재를 보장해줌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대 조난을 가져오게 합니다. 물대신다, 물대신다, 수출이 단매대신다. 좋아라 좋지고 좋아 사회주의 승리도다. 한국인 대치시는 강성대군 내 나라에 비날론 소풍년 온 나라에 대경사하러오세. 참으로 주체적 비날론 공급은 우리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 전략과
강풍내국 건설 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